안녕하세요. 벌어먹는 녀석들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촬영 계획에 없었던 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을지로 지하식당을 촬영하고 저희끼리 2차를 가려다가 엄청난 포스를 풍기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할 식당은 바로 을지로의 대화식당인데요. 나중에 검색해보니 이곳은 분위기 있는 야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바로 삼겹살인데요. 야장하는 손님들의 90%가 이 삼겹살을 드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날 저희는 운이 좋게도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오늘 사오신 꽃게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저희에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갑각류 매니아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제안이었는데요. 비 오는 날 야장에서 꽃게찜이라니 오늘은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야장이 진리 대박. 마침 나왔어.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역시. 우와. 아유, 우와. 꽉 찼다. 야, 스포 잘 찼다. 와. 꽉 찼다. 먹어봐. 감사합니다. 나 먹는데? 네. 와, 뭐야. 왕, 살 꽉 찼네. 꽉 찼네. 생실한 게 어마어마해. 장난 아닌데 이거? 이거 저거다. 향 너무 맛있어. 야, 저 개딱지 봐봐. 감사합니다. 정했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손질까지 해주셨는데요. 와, 이거 달짝지근한 냄새부터 미쳤습니다. 갬성 ASMR. 표정이 너무 재수 없는데? 와, 와. 아, 촬영하고 싶지 않아. 구독, 좋아요. 와, 방금 그날 진짜 맛있어. 확실히 맛이 다르나요? 살이 꽉 찼어. 맛이 다르기보다는 일단 살이 두툼하고 뭐랄까 분위기에 취하는 ASMR, you know. 와, 제대로다. 세상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이 조미료와 양념, 을지로 사가. 뭐야? 소주 몇 병째야? 여섯 병째인 것 같은데. 짠! 근데 진짜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사장님이 여기 초장을 담아주셔. 너무 초야 찍어 먹어보자. 오! 오! 오 마이 갓. 이거 뭐가 맛있네. 단맛이 안 올라온 얘한테는 초장이 엄청 단맛을 끌어내. 와, 꽃게 낚시 가죠? 저는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근데 개들이 그 조그만 소세지 좋아해. 크레이브 소세지 조그만 거 좋아해. 그리고 카리스마 민호. 이래 잊어요. 저희는 아직 젊은가 봐요. 꽃게찜을 먹고도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대원식당의 대표 메뉴 삼겹살을 주문했는데요. 비 오는 날 야장에서 먹는 삼겹살이라니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과연 맛은 어떨지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항상 먹는 건데 이제 밖에서 먹는 데 의미가 있고 어린 MZ 세대들이 바깥에서 요즘 먹는 거 좋아해서. 너 MZ 아니라고. MZ 아니더라도 바깥에서 먹는 거를 먹고 싶었습니다. 삼겹살 빨자! 아, 그러고 보니 고기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이 김치였습니다. 비주얼만 봐도 느낌 오시죠? 아삭하고 시원한 게 고기와 같이 구워 먹으면 끝장납니다. 와, 이거 상어 맛이 난다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먹어봐. 주의하세요 여러분. 아, 이게 웬돈이에요 참고로. 김치에 싸가지고 먹으면 소주야. 비가 오니까 더 맛있어. 하나 둘 네. 삼겹살 소주 오케이. 와! 저희는 이날 꽃게찜과 삼겹살 그리고 소주를 합쳐 총 63,000원이 나왔는데요. 즉흥적으로 찾은 곳이지만 비 오는 날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분위기를 느끼고 왔습니다. 선선한 가을밤 야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대원식당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